친구들, 오늘 신비한 파트 6개의 예언 고스트 컬렉션 특집 샌드맨부터 오피키언까지 여러분께 피규어를 한 번에 쫙 보여드리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하세요. 먼저 6개의 예언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1번이에요. 1번에는 샌드맨 구묘기 악창기가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분명히 나랑 나 다 뜯었는데 새 제품을 갖고 있네요. 왜일까요? 이렇게 먼저 샌드맨을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귀여운 망토를 쓰고 있고요. 무서운 모습의 새카만 까마귀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피규어 모습으로 나왔어요. 소리 듣는 건 나랑 나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목적이 조금 달라요. 피규어들을 한 번씩 쓱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이벤트 할 거예요. 들으신 분 없으시죠? 아직은 비밀. 그 다음 구묘기예요. 구묘기도 원래는 샌드맨처럼 이렇게 동그란 발판이지만 나랑나에서 나랑나 분수를 찍다가 부러졌나? 아니면 가이아가 깨물었나? 어쨌든 발판이 없어져서 이렇게 장난감 수리점에서 발판을 꾸며줬었죠. 실제로는 이런 발판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묘기도 이렇게 귀여운 귀를 갖고 있고요. 뒷모습. 꼬리. 꼬리도 길고 아주 예뻐요. 악창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악창기도 꼬리 예쁘게 나왔고요. 이 퀄리티 좀 보세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무광이라서 예전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친구를 기다려요. 친구 만들어서 파충류를 만들 거 아니지? 아니에요. 감옥에 가둘 거예요. 그 다음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2. 여기에는 이무기, 야적이, 도플갱어가 들어있는 구성이고요. 이무기는 이런 거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재질이 약간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너무 휙휙 꺾거나 그러면 부러질 수 있어요. 꼬리도 너무 멋있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려있어요. 정확히. 그 다음 야적이. 나랑나에서는 피규어로 상황극을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든가 좀 격하게 놀 때가 많아서 발판을 많이 바꿔줬는데요. 야적이도 역시 나랑나 수리점에서 바꿔줬지만 원래는 요런 발판이에요. 그래야 고스트볼에 딱 끼워서 소리도 듣기 때문이죠. 나랑나는 이렇게 바꿔서 소리는 지금 못 들어요. 어쨌든 만화에서는 되게 등치 크고 무섭고 어둡게 나왔지만 피규어는 자연을 사랑하는 귀염뽀짝 순진 멧돼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플갱어 또 발판이 없죠. 그래가지고 아예 발판도 도플갱어로 만들어줬어요. 이쁘죠. 어쨌든 난 도플갱어 요 윗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가 묻었냐? 여기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곡선들 보세요. 너무 장난감을 잘 만들었어. 나 도플갱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망토도 조금 움직여요. 물론 너무 플럭이시면 안 돼요. 모든 장난감은 입이 살짝 보면 있어요. 립스틱으로 입술을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요. 난 너야. 그 다음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3에는 벨페고르 침묵기 웬디고가 들어있고요. 저기 내가 촬영하는 게 비친다. 안녕. 내 안에 끝도 없이 들어가 있겠네요. 벨페고르는 퀄리티 보세요. 너무 좋았잖아요. 지팡이도 그대로 딱 짚고 있고요. 귀여운 데 있을 건 다 있어. 그 벨페고르의 특징 꼬리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이고요. 강아지 같네. 살살살살. 귀걸이도 멋지게 차고 있고 뿔. 퀄리티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조명을 켜서 그렇지 무광에 굉장히 퀄리티 좋은 피규어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피규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Nope.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 침묵기. 여왕뱀이죠. 다리도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 좀 보세요. V 하면서 서 있네요. 또 멋있고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귀엽고요. 그 다음 2번 구성에 들어있는 웬디고인데요. 나랑나에서는 나랑나 수리점에 출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녕. 나는 이굴리에 사는 웬디고야. 이렇게 보면 변기에 빠진 웬디고 같기도 하고 사실 요거 뽑힙니다. 짠. 빠지게끔도 만들어놨어요. 나랑나 수리점 최고. 이렇게 귀여운 웬디고는 뒤통수 보세요. 너무 귀엽죠. 뿔도 아주 화려하고요. 팬티만 입고 있어요. 난 이게 시원해. 나는 어른 거인이거든. 요즘
때문에 근데 파워가 없어졌나 봐요, 웬디고. 왜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 지금 네가 긴 팔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4. 자광 투명기 정목기가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아우! 먼저 저주받은 금수 자간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충목기랑 싸우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아! 웜에 아주 화끈하게 싸움을 잘했던, 그렇지만 가은이에게 호되게 당했던 자간이고요. 날개도 살살살살 움직이고 꼬리는 강하게 붙어있어서 잘 안 움직여요. 여기 뿔도 진짜 튀어나온 거예요. 점만 이렇게 붙어있는 거 아닙니다. 이야, 이 퀄리티 보세요. 난 뭐든지 황금으로 만들어주지. 자간, 우리 집에도 황금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깜짝 귀염둥이 투명기. 만화 내용은 되게 슬픈데 어쨌든 너무 귀엽게 나온 비명 동산의 마스코트예요. 깡총. 한 바퀴 돌아줄까요? 꼬리도 있어요. 꼬리도 있고 뒷모습 귀 색깔 너무 예쁘죠. 핑크핑크한 귀를 가지고 있고 귀도 살살 이렇게 움직여요. 비명동산에 놀러올래? 그 다음 생각보다 제일 귀엽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정목기입니다. 와, 얼굴 튀어나온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동글동글. 그리고 이런 퀄리티들, 이런 디테일함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살살 움직여요. 근데 너무 움직이면 이거 부러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놀 때 조심해서 놀아야만 해요. 팔도, 와, 퀄리티 보세요. 너무 좋아요. 우와, 뒤에도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꼭 궁뎅이에 다이너마이트를 껴놓은 것 같군요. 펑! 짠! 이거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더블엑스 고스트 컬렉션 5! 우피키언, 강림, 그리고 가은이가 최초로 나온 피규어 세트. 정말 장난감 가게 씽 하고 운전하고 가가지고 씽 가져와서 뜯어보고 기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요렇게 귀여운 오피키언이 무게도 정말 많이 나가고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피규어로. 와, 이 퀄리티 보세요. 우리 오피키언의 뒷면은 본 적 없잖아요. 피규어로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뒷면에도 나사와 이런 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이게 모두 표현된 이 꼼꼼함 굉장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요거 탁 박혀있는 걸 포인트 잘 살려주고 팔도 조금 움직입니다. 너무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안녕, 난 오피키언. 만나서 반갑다. 나를 원하는 친구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나랑 나 친구들이라면 모두 오피키언을 원해. 그 다음 6개의 예언에서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타난 강림. 이전의 강림이보다 당연히 퀄리티 훨씬 좋고요. 새로 바뀐 테마 활검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망토가 움직여요. 펄럭펄럭. 대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은이. 예! 그래도 하리하고 강림이는 피규어가 여러 번 나왔었지만 이번에 고스트볼 블루를 통해서 둘이도 처음 나왔고 이렇게 오피키언 세트에 가은이도 함께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뒷모습까지. 이렇게 고스트 컬렉션 1, 이렇게 고스트 컬렉션 2, 고스트 컬렉션 3, 고스트 컬렉션 4, 고스트 컬렉션 5. 신비아파트 고스트 컬렉션을 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나랑 나에게 장난감 신청하기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곳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신 분들 중 각 컬렉션별로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어떤 피규어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나랑 나가 알려드린 정보를 보시고 잘 선택해주세요. 신청이 어려운 친구들은 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해주세요. 다음에는 합체 귀신들을 쭉 모아서 설명과 함께 보여드리고 마지막 이벤트 할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